1번 fx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또 막 나왔죠. 맞지? 정리해 봅시다. 이게 0 집어넣으면 f0, 이거 0이니까 분모 0 돼야 되고 분자도 0 돼야 되는 케이스겠지. 맞나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0이 아니라면요, f0이 0이 아니라면 x에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없어져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1 되겠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도로는 아, f0이 일단 0이라는 정도는 내가 안다고. 그러면 식 정리할 때 일단 조건 f0이 0이구나는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미분값 정리하는 건데 로피탈 씁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요 f'x 빼기 1 되고요, 분자 미분하면 f'x 더하기 4x 됩니다. 이제 여기 0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f'0 빼기 1분의 f'0 맞나요? 이 값이 얼마다 이거? 3이다. 따라서 얘들 들이 곱한 게 얘니까 f'0이라는 놈은 3f'0 빼기 3이에요. 이 양하면 2f'0은 3이죠. 됐나요? f'0 이꼴 얼마다? 2분의 3이다. 자,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문제에서 답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다. 일단 f' 이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고 싶은데, 대입해보니까 앞에가 0이기 때문에 이놈이 뭔지 몰라. 맞죠? 0 곱하기 뭐 해봤지 좌변 0 돼버리니까 f'2를 못 구하죠. 그래서 내가 정리를 시킵니다. f'x는 양변에 x-2로 나누면 3fx-2x제곱 플러스 x 이래 돼요. 맞죠? 이해됐나? 근데 이 다음 함수거든요. 다음 함수는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 또 쓰면 돼요. 이거 x2로 가깝게 보내는 걸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피탈로 가는 겁니다. 여기 리미트 쓸 건데, 원래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진다 f'x 요건데 똑같이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건 x-2분의 3fx-2x제곱 플러스 x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죠. 0 되고 0 될 거니까 뭐 쓰면 돼요? 로피탈 쓰면 되죠. 그러면 리미트 x는 2로 가는데 분모 미분해버리면 1 되니까 패스, 분자 미분해버리면 3f'x-4x 플러스 1 되고요, 여기 2 집어넣어버리면 3f'2 되고요, 마이너스 7인가요? 맞죠? 근데 좌변은 그냥 풀면 뭐예요? f'2잖아. 됐나요? 그럼 얘 3 넘어가버리면 얼마 돼요? 2f'2가 맞죠? 그리고 이 양하면 7 됩니까? 그럼 f'2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7 되겠죠. 3번 절대값 x-2. 자, x가 2에서 원래 미분 가능합니까? 얘? 얘는 x가 2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x가 2보다 클 때는 x-니까 미분하면 1 나오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기 때문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지?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x를 곱하면, 또는 f4-x랑 곱하면, 또는 f-x랑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냐 묻는 거잖아. 맞아요? 해보면 되죠. 자, 일단 얘만 해보자. f'인데 이거 지금 좌쌤 이렇게 적을게요. 좌우만 보면 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우는 플러스 1이죠. 미분 개수가 맞나요? 자, 일단 기억 한번 해봅시다. 기억,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미분하면 fx 더하기 xf'x인데 여기에다가 2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됐나요?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얘는 fe 더하기 2f'2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요?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인데 좌미분계수 해봅시다. fe는 어차피 0입니다. 맞나요? 요 2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 다음 f'2는요, 좌에서는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2 되고요, 우에서는 플러스 1 나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2 돼요. 따라서 애들 둘이는 다르죠?
그럼 불가능이죠 뭐. 됐나요? 니은 볼게요. 니은 이거 발음 미분한 거 적을게요. 발음 미분하면 얼마 돼? 얘 미분하면 f'4-x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기고 fx 더하기 f4-x에 f'x죠. 이제 이거 20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f'2fe 더하기 f2f'입니까? 맞죠? 정리됐나요? 근데 얘는요 좌나 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게 얘가 뭔데요? f2는 함수값이잖아. 이거 0이죠? 맞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봤자 좌우 하면 얘가 뭐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나오겠지만 어차피 0 곱해버리면 0이야. 결론은 얘는 좌우 둘 다 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돼요. 디귿 해봅시다. 디귿은 또 미분해버리면요. f'x, f-x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fx, f'-x 한 다음에 곱미분,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 20을 넣으면 f'e, f-e 빼기 f2e, f'-e 근데 어차피 얘가 0이야. 맞니? 그럼 이거 무시해도 되죠? 됐어요? 그리고 f-e는 그냥 뭐 나와요? 4 나오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얼마 돼요? 얘는 4고 자 좌우 나눠야 되겠네. 좌는 f'에 좌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니까 이건 마이너스 4 되고요. 얘는 1 곱하기 4니까 얘는 4 돼요. 따라서 얘도 지금 뭐야? 다르죠? 맞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 답은 니은만 됩니다. 2번이네요. 4번 fx는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나눠져 있고요. gx는 또 x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나눠져 있는데 gx는 또 fx가 식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x가 1에서 gx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됐죠? 일단 x가 1에서 gx가 미분이 가능하면 일단 연속성부터 봐야 되죠. gx의 연속성 1에서의 연속성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F1이죠. 실제로는 뭐야? 극한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애초에 연속이 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2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 A랑 뭐다? B-E랑 같다는 거죠. 됩니까? 당연히 F1이 0이 되면은 문제가 생겼네요. 쌤이 미안. 쌤이 FX도 연속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까 연속이 아니네요. 1집어넣으면 0인데 1집어넣으면 1 넣어줘. 맞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왼쪽은요 쌤이 적어줄게요. FX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쌤이 같다는 걸로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거는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여기 오른쪽이니까요 f도 오른쪽 거를 봐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 돼?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얘도 이쁘게 적어줄게요. 쌤이 이게 연속인 줄 알고 바로 적었다가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겁니다 지금. 맞죠? 이거 연속일 거니 같을 거라고. 됐죠? 근데 얘는 정리하면 이건 A 곱하기 0 되죠? 얘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B-2죠? 곱하기 여기 1 집어넣으면 1 됩니다. 맞나요? 결론적으로 이게 0이고 이게 B-2니까 B값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네요. 됐어요? B값이 2인 거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해야 돼? 미분도 해야 되죠. 가능성이라고 언급하기 뭐하지만 가능하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냥 정리할게요. 미분할게요. G'X는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위에 거 미분하면 뭐 돼요?
a f'x 입니다. 당연히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럼 여기 f'x도 구해야 되겠네. 얘는 어떻게 돼요? 2x.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클 때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돼요? 2ax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 플러스 b인데 b가 2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2에 f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fx, f'x죠. 맞나요? 자, 요거 그대로 갈게요. 얘는 2x 플러스 2에다가 f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더하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왔죠.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x가 1보다 클 때예요. 그럼 자, 다시 미분 가능성이니까 어차피 여기 1 집어넣나 여기 1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라고. 맞나요? 맞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a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4. 요거 1이니까 4.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리. 자, 다시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되나 이거? 맞나요? 그럼 a 2네요. 문제에서 두 개 더 하래요. 답은 4입니다. 5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서론 다 채우고 그냥 공식 정리해서 이용합니다. 첫 번째, 뭐 한다? 미분합니다. 누구를? y. y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f'x 플러스 y. 속미분해봤자 1이죠. 얘는 문자가 y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얘 미분하면 f'y 되고요. 얘 미분하면 x제곱 되고요. 얘 미분하면 2xy 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돼요. 두 번째, y 0 대입합니다. 그러면 f'x는 f'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됐나요?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 f'0만 알면 되나? f'0만 알면 되죠? 근데 지금 f'2가 3이라며. 요거 이용해서 얘값 구하자고. 2 집어넣으세요. f'2는 f'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아니, 쌤 2 집어넣는다 했죠? 4 빼기 2. 따라서 얘가 3이니까 3은 f'0 더하기 2. 따라서 f'0은 얼마다? 1이다. 됐나요? 그럼 이제 끝났네. 최종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최소값 구하래요. 뭐 미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2차 함수니까 꼭 좀 안전제곱식으로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게 완전제곱식이죠.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 따라서 x가 언제일 때? 2분의 1일 때 얘는 얼마 된다? 최소값 4분의 3을 갖는다. 답은 4분의 3입니다. 6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첫 번째 가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가 조건이 뭐예요? 요거. 가 조건은 일단 0 집어넣으면요 f0은 0이에요. 그래 0분의 0꼴 되죠. 두 번째 또 뭐예요? f'0은 얼만데? 6입니다. 이거죠. 미분계수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뭐예요? f'1은 0이다. 이거죠. 1,0 지난다니까. 또 이때 x축에 접한다는 말은 기울기가 얼마다? 또 0이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블 프라임 1은 또 얼마다? 0이다 이거죠. 그래서 fx식 만들어서 미분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fx는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일단, 요 놈 조건 때문에, 이거 0이에요. 이거 무시해도 된다고.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0, 미분해야 되겠네. f'x는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입니다. 근데 0 집어넣으면 6 나온대요. 그럼 저 조건 때문에 얘는 또 얼마예요? 6이에요. 요 조건 때문에. 그 다음 1도 집어넣으라 하죠. f 미분 한 번 더 합시다. 더블 프라임 됐으니까 얘 미분하면요, 6a 플러스 2b죠. 6ax 플러스 2b.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요. 맞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조건, 여기서는 f'1이 0이니까 f'1은 3a 더하기 2b 플러스 6은 0이고, 여기서 더블 프라임 1은 6a 플러스 2b는 0이다죠. 됐나요?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6a잖아. 그럼 얘가 얼마다 이거? 마이너스 6a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3a가 6이니까 a는 2대요. a 2 집어넣으면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대죠. 따라서 다 나왔죠 이제? fx는 뭐냐? a가 2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c가 아까 6이었죠? 6x 이렇게 되겠네요. 1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f1은 2 빼기 6 더하기 6 얼마다? 2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fx는 2x-1,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같게 하는 세 실근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 조건으로 쌤이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2x 플러스 1은 0 에 실근이 뭐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변을 그냥 하나의 식으로 생각하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 되고 0 집어넣어도 0 되고 2 집어넣어도 0 돼야 돼. 맞지? 당연히 최고차만 모르니까 a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0 되는 x 마이너스 2거죠. 그래서 fx-2x 플러스 1이 0 되게 하는 값 또는 얘들 둘이와 같게 하는 값이 요거기 때문에,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fx는 뭐다? a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3차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나 조건은 그냥 f1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잖아. 맞나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그럼 f1은 1 집어넣으면요, 얘 1, 얘 2,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죠. 근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3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 돼야 되니까 a 이꼴 얼마다 이거? 2다 라는 것도 나오죠. 됐어요. 그럼 fx가 최종 fx는요, 2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정리해도 되고, 지금 미분하라 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미분해야 되고 그냥 미분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마이너스 2죠. 솔직히요, 이 미분한 이거 미분하면요, 이거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다 튀어나오잖아. 미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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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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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맞지? 그래서 좀 익숙하게 되면, 아, 요거 미분했을 때 2 집어넣으면 요거에 2 집어넣는 값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쌤 말하는 거를 이해 못했으면 내가 식 적어준 거 보면 알겠지만, 이 식 미분에 곧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 미분한 다음에. 그럼 얘 빼고 나머지 거에 숫자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F2는 얼만데요? 그냥 끝났잖아. F2는요, 이거 다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돼? 3되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자, 이거 미분하면 돼. 자,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식이 20으로 하면 없어진다고. 더하기. 5번이 얘 미분하면요, 2x에 x 마이너스 2. 맞죠? 5번이 얘 미분하면요, 2x에 x 플러스 1. 그 다음 얘 미분하면 2죠. 그래서 f 프라임 20을 넣어라 하면 어차피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여기 20을 넣는 꼴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얘 뺀 얘에다 20을 넣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 20을 하면 4, 3, 12, 14 나오네요. 맞죠? 문제에서 요거 두 마리를 뭐 하래요? 더하랍니다. 답은 17이에요. 8번. fx가 있고, gx는 fx와 또 다른 뭐 2차 함수 하나 곱해놓은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저렇게 나왔고. 일단, 확인부터 합시다. 여기 1집으로는 분모 0 돼요. 그럼 여기 1집으로도 분모 0, 분자 0 돼야 되죠. 이 말은 뭔데요? G1이랑 F1이랑 같다는 거죠. 그럼 G1은 또 어떻게 구하나?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맞지?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G1은 1 집어넣으면 A-2A 플러스 2에 F1이거든. 근데 그러면 G1이랑 F1이랑 같다 했고,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 놈이 이걸 뭐가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1 된다 이 말이야, 요 놈. 그러니까 A 이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얘는 끝났네요. 맞죠? 두 번째, 프라임가 물었죠? 그래서 미분합시다. 그럼 얘 미분하면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로피탈 쓰면 얼마 돼요? 3X 제곱분에 G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3분의 1 G 프라임 1이에요. 근데 이게 2래. 따라서 G 프라임 1이 얼마다? 6이다. 이건 알죠? 맞니? 근데 요 식도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2AX 마이너스 2A에 FX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에 F 프라임 X예요. 그러면 어차피 G 프라임 1 값을 알고 F 프라임 1을 묻기 때문에 대입해버리면 얼마 돼요? G 프라임 1은 1 지원은 이거 없어져요. 2A 빼기 2잖아. A가 1인 것도 알지만 2 빼기 2잖아. 맞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F 프라임 1 되나요 이거? 무슨 이해 했나요? 어차피 A 값 내 숫자 안 집어넣고 했지만 이거 0 될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이거 1 돼요. 결론 이것도 얼마야? 6이겠네 쟤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 했죠. 답은 3번 7입니다.